둘, 셋, 야! 빨리 들어가자고요. 회장님, 나 들어가 있어. 왜요? 이 사람이 내가 앞에 가서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할멈 여전하구만. 잘 지냈어?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이상하게. 요즘 작물이 좀 잘 안 키워져가지고 뭐 거기는 뭐 잘 먹고 잘 사나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지. 하여튼 잘 자라고. 예, 할아버님도 언능 주무세요. 아시겠어요? 아, 그래 그래. 나 어차피 바로 들어갈게요. 자, 빨리 나와. 올라가, 올라가. 빨리 가, 빨리. 맞아. 이쪽이야. 이 방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은 외부인이라는. 하지만 이 방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해. 위할아버님 왜 이제 이렇게 죽고 싶어? 나도 요즘 나이 먹어서 깜빡깜빡해. 하여튼 열쇠는 이 저택에 주인 할망구 방에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응? 그러면 할아버님 당신이 그 할멈 방 몰래 들어가서 열쇠를 빼돌리면 되겠네. 미안하지만 그건 안 돼. 이 시간에 내가 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올 거야. 내가 방에 없으면 의심만 살 거라고. 일단 내가 시선을 끌 테니까 자네가 잘 다녀오게나. 에이, 우리가 어떻게 할아버지 말을 믿죠? 나도 이제 이 생활을 끝내고 싶어. 이제 내가 기른 작물도 다 썩었다고. 젊은이들 걱정하지 말고 제발 날 믿겨놔. 어이씨, 어쩔 수 없지. 내가 열쇠를 가지고 올게. 과학자 당신은 어딘가에 숨어있어. 괜찮겠어요. 네, 그럼 누가 하겠어? 내가 가야지. 인류가 멸망해도 지금까지 내가 벙커 없이 살아남은 이유가 있는 거라고. 자, 그럼 작전대로 가자고. 잠깐, 소리가 들린다. 숨자. 할아버지가 잘 있나? 그래. 이 보초 사느라 힘들지. 내가 키우는 이 감자인데 이거라도 먹게나. 멀리 서있던 먹으면서 사는 거야. 아니, 할아버지 고맙쇼. 할아버지 주무셔. 난 가봐야겠니까. 잠시만.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 젊은네, 여기 있느라 많이 힘들지. 기다려봐. 내가 줄게 있어서 그래. 이 할아버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빨리 자라고! 기다려. 그게 아니라 그 뭐냐. 그래. 여자 소개시킬게. 할아버지가 여자 소개를? 그래. 기다려봐. 내가 좋은 사람 내가 가지고 있어. 기다려봐. 자. 이럴 수가. 경계가 삼엄하잖아. 총은 들키겠어. 이건 집어넣고. 자, 뭐 지금이야. 소리가 들린다. 할아버지가 이쯤이라고 했는데 여긴가 보다. 발소리. 이 자식. 일도 와. 자. 여긴데.
그래 꼬마들아, 너희 엄마 아빠들은 영원한 영생을 사실 거란다. 너무 걱정 말렴. 네, 그래. 응? 얘들아,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렴. 뭐라고? 감히 왜 부인을 끌어들여? 다들 경계 준비해! 네, 그놈의 할망구가! 이런 젠장! 날 들킨 건가? 아, 여기 있구만. 자, 오케이. 아니, 꼬마들은? 아, 그래. 이거야, 이거. 너랑 딱 어울릴 거야. 너랑 완전 반박이네. 완전 이 천상천외예요. 지금 장난해, 할아버지? 할망구를 소개시켜주면 어떡하자는 거야? 할망구가 어때서? 너 지금 부처 안 서고 뭐해? 이봐라! 할아범, 도대체 이 저택에 어떤 외부인을 끌어들인 거야? 바른대로 말 못해? 아이, 무슨 소린가, 이봐. 나 진짜 아무것도 몰라. 이 잘못 본 거 아니야? 거짓말 치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 고기가 되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아이, 할머니 기다려봐. 이게 할머니 오해하신 거 같은데 나 그런 사람 아니여. 알잖아.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인간 고기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러지 마세요. 쉿! 진정하세요. 저희는 당신을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네? 혹시 이름이 뭐세요? 저는 진흙대예요. 이곳에서 매일 고기를 주고 잘해주길래 지냈더니 알고 보니 그건 사람 고기였어요. 그게 사람이었다면 먹지 않았을 텐데. 야, 시끄러! 둘 다 긴말하지 마. 지금 우리 정체가 다 들켰어. 지금 빨리 나가야만 해. 소리 없이 조용히 이동한다. 따라와. 네, 네. 따라오시죠, 진혜태 씨.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야. 아, 들키지 않고 내려왔어. 얼른 문으로 가자고. 갑시다, 갑시다. 지금 이 시간에 어딜 가는 거죠? 어? 당신은? 이 젠장! 들켰다! 어? 저 할아버지가? 역시 우리 배신했군!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할아범은 닥쳐! 이따가 튀긴 고기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나저나, 오호라, 그래. 얼굴을 보니 기억이 나는구만. 그때 꼬마랑 있다가 도망친 놈이군. 얘들아, 뭐해? 다 쏴치가! 안 돼! 빨리 도망가! 빨리 가라고! 할아범! 왜 앞을 막고 있는 거야? 당장 안 비켜? 절대도 안 되지. 절대로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가 그걸 몇 년 동안 봤는데 빨리 도망가! 뭐하고 있는 거야? 당장 안 비키면 쏴버리겠어! 날 쏴볼 세면 따봐. 내가 날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널때 못 죽겠지, 절대로. 아버지, 할아버지 미안해. 가자. 왜 우리를 배신한 거지, 영감? 늙은 몸이라 육질이 별로일 것 같아서 기껏 우리를 살려줬더니. 사람은 고기만 먹는 그 애물이 아니야. 그러시겠지. 이제 식탁 위로 가자, 영감. 빨리 그 녀석들을 잡아! 반드시 잡아서 그 녀석들도 식탁에 올려줄 거야! 빨리!
감사합니다.